일어난 사건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 분위기라는 거가. 그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점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똑부러지게 판사 출신 최재영 씨에게 대법원 판례를 공개했네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소연 변호사가 정말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판사 출신 최재형 혁신위원장님께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뭐 이 경우는 아마도 이준석의 하명을 받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사실 확인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장의사한테 7억 투자하는 대가로 성상납을 받지 않았다. 그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 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 조사를 마쳤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자가 성립됐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김소연 변호사가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상납이 없었다는 것을 사실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제출한 것은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 그걸 지금 지적한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두 번째입니다. 형법 제155조 1항의 증거 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라 증거 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 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행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행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 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야기했네요. 자기의 행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똑똑하지 않습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최재형이 엿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네가 감사원장 했냐? 에? 네가 무슨 뭐 고등법원장을 했냐? 대법원 판례 한 봐라 이야기죠. 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위조해서 제출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했으면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죄가 해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사 사건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해서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무조건 증거 위조 교사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딱 지적하네요. 그러니까 이 김소연 변호사가 민사고를 졸업한 아주 수재입니다만은 이 뭐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네요. 수혜님 말씀처럼 어떻게 나라에 정상적인 인간을 찾아보기가 힘드니 참 저도 이 논평을 계속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가끔 회의가 드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드무냐 이야기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배우고 자랐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다. 불법은 불법이고 합법은 합법이지 불법인 것 같기도 하고 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정의로운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부정의한 것은 부정의한 것이지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하고 부정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증거 위조 교사죄를 범했으면 범한 것이고 범하지 않았으면 범하지 않았는데 법을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제공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거짓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해가지고 행사사건으로부터 뭡니까? 본인을 보호한 것은 당연히 뭡니까? 증거 위조 교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김철근 정무실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정상적인 인간을 찾아보기가 참 힘드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집안에 나가지고 평범한 공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상식이 뭔가 하니까 그것은 사실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건데 어떻게 서울법대를 나오고 배울 대로 많이 배우고 고관대지까지 고관대자까지 이름 지낸 사람들이 그렇게 어물쩡하게 사실인지도 뭐 거짓인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뭐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고 야,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이 정말 이 나라가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뭐 어디로 갈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참 저도 참 참 딱하네요. 예. 나이들이 뭐 지금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게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조아리고 사는지. 예. 참 정치인들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니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근데 죄가 없는데 왜 그 죄가 없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할 의욕을 사는 행위를 했을까요? 너무나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증거인멸 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성상납을 안 받았는데 왜 성상납과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를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성상납을 받았으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가지고 제3자인 김철근 정무실장으로 가염 밤 12시에 내려갔으면 뭡니까? 사실 확인서를 받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인간이든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하고 죄가 없으면 증거인멸 교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것은 법정 여러분들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처벌 못하더라도 증거인멸 교사를 한 것은 처벌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증거인멸 교사를 누가 했냐 이야기죠. 이준석이 아니면 누가 했겠습니까? 증거인멸 교사를 통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김철근이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씨가 가장 큰 죄를, 큰 효과를, 덕을 보기 때문에 이준석의 하명을 받아가지고 김철근 씨가 움직였겠죠. 정무실장이.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었고 증거를 인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김철근으로 하여금 뭐죠? 교사를 한 거죠. 그래 김철근이 내려가가 7억 주겠다 사인하고 뭡니까? 사실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이 교사를 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다 맞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문명사회를 이룩하는 인간사회를 여러분들 구축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사실을 당신하고 내가 공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을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을 보고도 뭡니까? 안 본 것처럼,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뭐죠? 생각하고도 생각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지금 다 대통령 이하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서도 안 본 척, 들었어도 안 들은 척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이 되고 나서 윤석열 측에서 이런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를 보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를 가장 깊숙이 아는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변호사 몇 명이 당선인 측에서 어떻게 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다 해줬으니까. 선관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가 계획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제안부터 쫙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다 보고가 됐겠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도 알고 윤석열이도 알고 한동훈이도 알고 뭡니까 권영세도 알고 정진석이도 알고 김기현이도 알고 이준석이도 알고 하태경도 알고 국민의힘 다 알고 당직 다 알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렇게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뭐 빈말합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미 정치란 분인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비겁한 최재형 대통령부터 해서 여당 대표 등 정상이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당 대표든 대한민국의 정상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상인 사람이 힘들다는 겁니다. 정상인 사람이. 예. 얼마나 여러분들 윤정권 들어왔을 때 탄압이 심한 거 아니까 어제 나갔던 부산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여러분들 다 5%씩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얻은 거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대표의 5%를 받았는데 그거가 여러분들 클릭수가 1000명도 안 됩니다. 못 보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정권에 비해가지고 윤정권 들어온 다음에 공병호 TV에 난 채널 탄압이란 것은 똑같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방송을 못 보도록 그렇게 혈안이 돼 있냐 이야기죠. 다 썩은 겁니다. 바람님처럼 내가 이렇게 가능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참 암담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질서의 기본이자 근간이 일어난 사건을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인사건 해놓고 뭡니까? 난 살인 안 했다. 도둑질 해놓고 이러면 난 도둑질 안 했다. 사기치고 난 사기 안 쳤다.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당 대표 등 정상인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미정치님이. 조선일보 여러분들 위에서 몇 분 의견 보니까 남태희님입니다. 국민의힘을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인간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씨. 그럼 국민 대다수나 국민의힘 당원 대다수가 바보라서 이준석 군을 징계하라고는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613명이 찬성하고 78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의 힘을 보면은 진짜 대대로 된 사람이 참 없는 것 같다.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남태임 딱 한마디로 정신 출장 간 사람아. 증거가 차고 넘친데 진술도 있고 녹음 내용도 있고 CCTV도 존재하는데 뭔 소리야? 판사 출신이라고? 당신의 개념이 그 정도라면 당신의 판결받은 사람 중에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엉드린 사람이 엄청 많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핵심위원장 자리가 준석이 준 자리라는 게 입증되는 순간 참 이현주님 박원규님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네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어?
이 사람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했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맙시다. 참. 이게 뭐 도둑질을 하고도 이 도둑질을 한 것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예? 이게 뭐 사실이 사실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으면 이게 어떻게 예? 이렇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 말씀의 요지라는 것은 참 사실 앞에 겸손한 사회,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벌할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딴 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기를 쳤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증거인멸 교사를 받아서 했으면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다 모두가 다 무죄 방면이 될 수 있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